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스펜션 브레이크 이야기 알쓸서브의 네오테크 이준명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는 브레이크와 서스펜션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 제일 핫한 튜닝, 브레이크 튜닝인데요. 브레이크 튜닝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브레이크 실제로 하면은 순정보다 얼마나 더 좋아집니까? 제동거리가 얼마나 더 짧아집니까? 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전화로도 진짜 많이 질문 받고 뭐 인터넷으로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차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으로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함께 보실 영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합법적 튜닝을 알리기 위해서 개설한 공식 유튜브 채널인 TS튜닝알리고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단의 그 튜닝처의 직원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그 튜닝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검사소 링크도 채널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튜닝 일자리 포털, 그래서 튜닝샵이나 정비소 이런 데에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 예약, 그 다음에 자동차 튜닝 서비스, 튜닝을 신청을 하고 튜닝 작업을 또 등록 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한 큐에 할 수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네,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채널에 보면은 튜닝 관련된 다양한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같이 볼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캘리퍼 교체, 브레이크 캘리퍼 튜닝하고 싶은 분들 주목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한 10분 정도 길이가 된단 말이에요. 길이가 기니까 우리는 핵심만 따로 뽑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만 딱 빼서 왔는데요. 교통안전공단 상주센터에서 네, 교육센터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네, 요거마저도 스킵하면서 보겠습니다. 동일연식의 카니발 차량 두 대가 있는데요. 완전 신형은 아니고 바로 전 모델인데요. 이렇게 여기 안전센터에서 동일한 실험을 합니다. 50km랑 100km에서 급제 동시에 제동거리를 비교하거든요. 네, 이것도 넘어가서 출발하는 거와 함께 출발을 하죠. 네, 그러면 검정색이 순정, 그 다음에 흰색이 튜닝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마저도 좀 길어요. 그래서 결과만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결과만 바로 가져오면 그리고 또 영상에서는 100m는 그 거리 비교를 해주는데 50m는 또 비교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따로 체크를 해가지고 보면은 50km일 때 그 제동거리가 한 11m, 그 다음에 순정 경우에 11m, 그리고 튜닝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9.5m, 그래서 약 1.5m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영상을 보면은 이제 요 50km를 비교를 한 다음에 100km 출발과 함께 또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러고 100km를 출발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달려오죠. 네, 빠르게 달려오는 두 차량을 다시 실험을 한 것도 스킵하고 우리는 결과만 볼 거예요. 100km 운행 중에 정지를 급제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42m, 37m. 그러니까 속도는 두 배 늘었는데 제동거리는 거의 네 배가 가까이 늘었어요. 네, 운동에너지 같은 경우에 속도의 제곱에서 비례하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타이어와의 관계도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뭐 거리가 두 배 늘어날 거다 뭐 혹은 세 배 늘어날 거다 하지만 한 네 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순정은 42m, 튜닝은 37m. 네, 그래서 5m 차이 나는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5m, 특히나 50km 같은 경우에 뭐 1.5m 차이가 난다고 좀 적지 않나? 너무 적지 않나? 우리가 뭐 이게 그 NF6P가 튜닝된 차량이거든요. 근데 NF6P 튜닝했는데 1.5m면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해서 P 금액이 뭐 160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1.5m는 좀 작은 것 같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 찰나거든요. 사실 사고가 나는 건 정말 찰나잖아요. 1cm로 받고 안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한 1.5m를 박으면 꽤 꽝 하고 박습니다. 꽤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 수리비는 당연히 브레이크 값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요즘은 그 전자제어 장치와 함께 한눈 팔다가 급제동이 딱 와서 확 서가지고 오 진짜 브레이크 돈 쓰길 잘했네 이런 거를 한 번씩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1.5m 차이지만 그러니까 50km에서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고 특히나 100km 같은 경우에는 5m 이 카니발이 한 5.1m, 5.2m 되거든요. 길이가. 그래서 5m 차이면은 자동차 한 대가 훅 하고 없어지는 차이다. 네, 5m 차 한 대만큼을 꽝 하고 박으면 꽤 세겠죠. 충격이 꽤 셉니다.
네, 그래서 브레이크 했을 때 저희가 뭐 차마다 다 실험을 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편에는 서스펜션의 순정 서스펜션과 튜닝 서스펜션, 이거는 뭐 수치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영상으로든 하체 움직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그 이렇게 슬라럼을 할때 차량의 롤각도 이런 거 통해서 순정과 튜닝의 차이를 함께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